오늘은 시민케 호라담에서 나온 스페셜 에디션 굿즈 언박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열어보고 싶어서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같이 뜯어볼게요.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박스의 크기이고요. 이렇게 진짜 물감이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박스이고요. 옆면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것 같아요. 옆에도 진짜 물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면을 보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그림과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여는 방식이고요. 오, 열자마자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네요. 컵. 제가 또컵 좋아하거든요. 이 색감이 오페라 색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선명하고 오페라 보라 색깔의 그라데이션이라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를 열어보면, 아, 돌려서 여는 거네. 돌려서 여는 거네요. 돌려서 열면은, 이렇게 안에 무슨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영어가 없네요. 영어가 아니라서 읽을 수 없는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안에는 플라스틱입니다. Made in UK. Dishwasher safe. 식기세척기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한 용량은 500ml 정도. 제가 딱 좋아하는 컵 사이즈인데요. 500ml 정도 들어가는 컵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예쁜.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녀야겠어요. 밖에 잘안 나가지만.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건 이것인데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무게를 재볼까요? 무게는 182g 정도 됩니다. 물감인 것 같아요. 와, 역시나 패키지가 굉장히 예쁘고요. 진짜 물감이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너무 예쁘다. 여행을 가면은 제가 꼭 이거를 들고 가겠습니다. 시민케로 멋진 풍경화를 그려봐야겠네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 컬러 차트 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와, 색깔은 딱 그냥 기본 베이지 색들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랑, 황토, 다홍, 빨강, 이거는 브라운 계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라색, 파란색, 연두색, 얘는 약간 짙은 녹색, 브라운색 이렇게 진짜 알차게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미니미 버전 같이 이렇게 생겼죠? 너무 예쁘네요. 그다음에는 이거는 스펀지인데요. 이거는 뭐 팔레트 닦을 때 써도 되지만 풍경 수채화 할때 이렇게 텍스처 만들 때 써도 되고 굉장히 유용한 스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도 잘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무나 귀여운 이게 뭘까요? 영어는 아니라서 아 여기 영어로 써있네요. 클리닝 소비라고 써있어요. 이붓 세척하는 비누인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비누가 들어가 있습니다. 냄새는 딱 그거예요. 무궁화 빨래비누 냄새인데 꺼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네요. 저도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이게 약간 비누 가루에 묻어가지고 영어가 잘안 보이긴 하는데 2, 3주에 한 번씩 붓을 세척해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는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종이 같아요. 아쿠아렐 워터칼라 수채화 종이 250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써있네요. 이것도 한번 종이 질이 어떤지 열어볼까요? 250g 10장이기 때문에 두께는 이 정도 되고요. 오, 텍스처가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려나? 텍스처가 약간 격자 무늬로 이렇게 있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엽서 카드처럼 되어 있는 종이입니다. 여행 갈때딱 이것만 이렇게 들고 가도 될것 같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짜잔! 제가 안 그래도 앞치마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치마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뜯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뭐 화실이나 이런 걸 했으면은 이 앞치마를 매일 메고 이거 선물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을 텐데 집에만 있어가지고 하지만 집에서도 매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물감 만들 때 옷에 굉장히 많이 튀어요. 알료들이. 그럴 때이 앞치마를 꼭 메고 하겠습니다. 이 앞치마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우면 여름에 덥거든요. 그리고 백색이에요. 미백색은 조금 누런 기운이고, 백색은 완전 화이트인데, 약간 완전 화이트 색에 가깝고, 가슴팍에 이렇게 앞치마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의 포켓도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매봤는데요. 딱 좋네요. 여름까지도 매기 딱 좋은 앞치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쉬미케 호라담 스페셜 에디션 굿즈 뜨빵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